선생님 혹시 닥터 얘기 들어보셨어요? 예, 뭐 그러고서 뭐 민원이 생기기도 한다고 했는데, 근데 나도 경험을 안 해가지고, 근데 어디 뭐 우리 대입역실에서는 그 같은 데서 뭘 하는 게 있어요? 아, 그럼요. 아, 그래요? 예. 근데 자네 언제 왔어? 아, 예, 어제 방금 전에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홍상입니다. 닥터 헬기를 알고 계시나요? 닥터 헬기는 의료기기를 갖추고 전문 의료진이 동승하는 날아다니는 응급실입니다. 응급 환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.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닥터 헬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닥터 헬기가 지나갈 때 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있다고 합니다. 닥터 헬기가 지나갈 때 나는 소음이 100데시벨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. 누군가에게는 큰 소음이 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그 소리는 응급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이기도 합니다. 특히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 닥터 헬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. 닥터 헬기의 소리는 바로 이 풍선을 터트리는데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. 풍선을 터트리는 그 순간을 참으면 닥터 헬기의 소음을 참는 것과 같겠지요. 닥터 헬기를 위한 전 국민 동참 캠페인이 진행 중인데요. 저는 산업연구원의 장지상 원장님께서 지목해 주셔서 이 의미 있는 캠페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이 풍선을 터뜨려 보겠습니다. 어떠신가요? 사실 이 정도의 소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소리인 것 같네요. 닥터 헬기의 소리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소리라 생각한다면 더큰 소리도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이 의미 있는 캠페인에 함께 해주실 다음 주자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장영태 원장님과 한국행정연구원의 안승호 원장님 두 분을 지목하겠습니다. 멋진 영상 부탁드립니다. 닥터 헬기의 소리는 생명입니다. 별거 아니네요. 아, 이 정도 가지고.